이펙터를 살아가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하이엔드 사운드, 높은 그렇죠. 해상도, 다양한 기능, 넓은 확장성,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은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생각하는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폭넓은 톤 컨트롤과 적은 노이즈로 기존의 페달형 이펙트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으며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페달들은 연주자에게 끝없는 음악적 영감을 선사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랜드 특집으로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강력한 이펙터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가 다른 브랜드 메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벤슨과 협업한 이펙터들 말고 올고지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이펙터들을 주로 모아봤습니다. 네. 순서대로 브라더스, 워프드 바이닐 하이파이, 토날리콜, 다크월드 네 대의 이펙터를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를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이펙터만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하이엔드 이펙터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이 체이스 블리스 오드웨이 이펙터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극찬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디자인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그런 노력을 하는 브랜드들이 몇 있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보스. 이펙터 디자인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노브라든지 이 변경은 있지만 최대한 어쨌든 그 사이즈의 그 케이스에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그렇습니다. 브랜드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소름 끼치는 이 노브의 개수와 이 풀 스위치의 개수까지 맞추면서 사이즈를 통일하고 상단에 이 딥 스위치를 채용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이 자신이 이 고만고만한 이펙터가 아닌 진정한 하이엔드 이펙터를 사랑하는 연주자라면 꼭 한 번은 다뤄봤을 만한 이 명성도 가지고 있는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이 네 대의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를 대표하는 이펙터들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날리콜 뭐 이 체이스 블리스에서 저한테 가장 좀 충격을 줬던 맞습니다. 페달이고 제가 첫 구매를 했던 체이스 블리스 페달이기도 네. 합니다. 뭐 역시나 명기는 명기다. 뭐 이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이 체이스 블리스가 왜 이렇게 비쌀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은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그 체이스 블리스가 사실 여러분들 지금 써보시는 유저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타 브랜드들보다 소리가 좀 무거운 편이다. 그 굉장히 무겁고 떨어지는 그 음들도 좀 무게감이 그러니까 화사한 페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묵직하고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계속 좀 더 아날로그적인 소리를 더 잘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소리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두텁다라는 얘기죠. 두텁고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뭐 단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걸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단점이라고 말하면 요즘 워낙 그 뭐 편의 기능이 많은 페달들이 많아서 뭐 세이브 뭐 저기 패치 설정 뭐 뱅크 여러 개까지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그 세팅들을 정말 빠르고 많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반면에 사실 체이스 블리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 다 리뷰 보셔서 알겠지만 상단에 있는 이 딥 스위치 세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일일이 좀 해줘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네.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라든가 믹싱 스튜디오 이런 데 이제 가보면은 지금도 아웃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렉형 뭐 컴프레서라든가 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이유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실 요즘 디지털 그 플러그인만으로도 사실 다 끝내버릴 수 있지만 애초에 실제 아날로그 소스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게 받기 위해서 아웃보드를 고집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티 이펙터가 발달을 한다 한들 아날로그 페달 사운드를 결국에는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고 실제로 아날로그 사운드와 디지털 사운드 둘 중 뭐가 좋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논쟁만큼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그 둘은 다르죠. 다른 거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 디지털이 워낙 아날로그스러움을 많이 흉내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네. 디지털은 디지털이라는 걸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체이스 블리스가 정말 이런 아날로그적인 따뜻함을 정말 가장 많이 담아내 있는데 능력도 많은 페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여지는 외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브 하나 스위치 하나에도 굉장히 고가의 부품들을 사용을 했고요. 잘 선별된 부품들 그리고 이 기술력 그리고 이제 페달 자체에서 주는 이
봤을 때 느껴지는 완성도, 신뢰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었기 때문에 사운드를 어떤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도 굉장히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퀄리티 사운드를 연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이 시대의 진정한 하이엔드 이펙터,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오늘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의 이펙터들을 한 자리에서 모아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